자, 이번에 우리 506쪽의 군사 제도입니다. 506쪽 부터인데, 페이지 506쪽부터. 자, 이 군사 제도를 보면은 세 가지를 제가 봐야 된다 그랬죠. 군사 제도는 세 가지를 딱 보시면, 여기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성은 군사 제도를 잘 이해할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요즘 군대가 물에 빠져서. 군역제도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군역제도가 있고, 군역제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병역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병역제도. 요게 있고, 두 번째는 군사제도 면에서 이제 군사조직이 있을 거죠. 어느 시기든지 간에. 군사조직이 있는데, 그 군사조직은 항상 중앙군과 지방군과 또 예비군이 있습니다. 중앙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군도 있겠고, 또 예비군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어체제가 있죠. 방어체제. 요게 있는데, 1, 2, 3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군역제도, 군사조직, 그 다음에 방어체제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라고 그러면 대부분 뭐 남학생들 딱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딱 하기를 군사조직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방어체제요. 이런 얘기도 하고, 여학생들은 감도 못 잡아. 감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병역제도입니다. 군역제도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직접 군대 가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이게 없으면 아무리 필드 매뉴얼에다가 다 만들어 놔도, 군사조직을 만들어 놔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럼 방어체제도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요. 군역제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군역제도. 그래서 군역 비리가 나타났을 때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우리 뭐 연예인 중에 유승준이라고 있지, 스티븐유라고 뭐 하는 애. 이 군역 제도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일단 요 간단하니까 요건 이제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군역 제도는 국초에는 태종 때 우리가 봉족제라 그랬어. 봉족제. 여기 있어서 봉족제는 기준 자체가 뭐냐면 호가 기준이에요. 집이 기준인데, 기준이 호. 그러니까 1호당 3명의 남성 장정이 있다고 상정합니다. 그래서 3명의 장정을 상정해가지고, 왜 3명이냐? 3명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을 구성하게 되면 나와 더불어 그 다음에 내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딸이 있으면 사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가족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게 봉족제도인데, 그렇게 있다고 상정합니다. 그러면 3명의 장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고로 노비는 제외예요. 노비는 제외하고, 이 3명의 장정이 예컨대 16세부터 60세까지에 해당되는 농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사람 이제 누구 한 명이 정군으로 간다. 현역입니다. 현역으로 가면, 그럼 내가 현역으로 갔을 때 농사 짓기도 어렵고 하니까, 뭐 같은 집에서 살 수도 있지만, 또는 뭐 다른 떨어져서 이제 분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명은 봉족이라고 해가지고, 봉족. 두 명은 봉족으로 이렇게 삼아서, 정군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보조해주는,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삼는 것이 봉족제도였어요. 그런데 요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은, 15세기 세조 때 보법이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이 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인계병, 농병일치, 이런 개념이죠. 양인이면은 누구나 모두 계자, 모두 병역의 의무에 종사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양인계병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국민계병제죠. 대한민국은 국민이면 누구나 군대 가야 한다는 원칙, 이게 국민계병제인데, 근데 여성은 안 가죠. 남성만 가기 때문에 남성계병제라고 또 부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양인계병이면서도 플러스 농병일치입니다. 농민만 갑니다. 농병일치제라 그래. 상인이나 수공업자는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또 양반 같은 경우도 관직에 나가면 면역이 됩니다. 또 양반의 자식 같은 경우는 가야 되는 건데,
뭐 성균관에 입학을 한다든가 16세기 서원에 입학을 한다든가 이러면 청금록이라 그래가지고 푸른 비단보자기로 명단을 쌌다. 그래서 청금록에 등재가 되면은 또 군역이 면제가 돼. 자, 어쨌거나 양인계병 농병일지제인데 16세부터 59세까지니까 60세가 되면은 면역이 됩니다. 면역. 자,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기준은 여기서는 집집마다의 개념. 1호가 기준인데 호는 3명의 장정이 있다고 상정하고 여기는 인정이에요. 인정의 수. 그 사람 수지요. 사람 장정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노비까지 포함해요. 노비를 포함한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봉족제도 하에서는 예컨대 10명이 있다. 한 집에 10명이 있으면 그러면 3명만 묶이고 정군이 되든지 봉족이 되든지 나머지 7명은 노동력으로 이렇게 딱 일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는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10명 있다. 한 집에. 그러면 보법이라고 하는 거는 2명을 일보로 잡아요. 이 2명의 남성 장정을 일보로 잡는 거야. 일보. 그래서 3명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컨대 요 일보로 잡은 애들 우리가 보인이라고 하거든요. 보인. 그러면 3명 중에서 한 명이 정군으로 간다. 한 명의 장정이 1인정. 얘가 정군으로 가면 몇 개월을 복무하냐면 2개월을 복무합니다. 2개월을 복무해. 복무하기를 몇 개월당? 약 16개월당 2개월을 복무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16개월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2개월을 복무합니다. 그러면 보인으로 편성된 애들은 군포를 내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군포. 그럼 보인은 몇명 군포를 얼만큼 내느냐? 매월 한 피를 넘지 않게끔. 매월 1인당. 그럼 이 사람이 2개월치를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보인 한 명당 2피를 내는 거죠. 정군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군포, 배를 2피를 내는 건데 2개월치니까 통상 16개월당 2개월치를 낸 이제 2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2명으로 이렇게 일보로 잡기 때문에 그럼 이거 10명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7명이 여정이 됩니다. 남는 장정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10명이면은 오보가 되는 거죠. 두 명씩 묶이니까, 누구나. 그러면 여기서 11명이다. 그러면 한 명은 노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11명인 경우에는 오보 일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일정은 다른 집에 정하고 또 묶여. 또 보인으로 또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여정이 없는 거예요. 또 노비까지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환장할 노릇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군대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지. 그래서 이제 국가로서는 군력은 많이 충원됐지만 이게 지금 15세기 말이기 때문에 후반이 되기 때문에 조선은 건국 직후 14세기 말부터 15세기 후반까지 한 100년 정도 동안에 커다란 전쟁이 있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군대는 다 가는데 군사훈련 받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방어 좀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맨날 일만 시켜. 그래서 군력이 요약화된다. 그래서 대립화 현상이 생깁니다. 대립화. 다른 사람을 돈 주고 보내는 현상. 응? 이게 15세기 말부터. 그러면 대립이라는 건딴 사람을 대신 세우는 건데, 왜 대신 세우겠느냐? 힘드니까 그래요. 그 힘든 걸 뭐라 그래? 좀더 전문적으로는 군대 가서 맨날 삽질시켜. 군역의 요약화라 그래. 에헤, 군역의 요약화. 왜 그러냐? 이미 우리 배운 거. 세조 때의 직전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죠. 그러면 퇴직하면은 수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러면 퇴직 안 하려고 하죠. 현직에 있다가 더 악랄하게 현직에 있을 때그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이 삥 뜯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령도 눈 감아주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래서 대립하는 현상 때문에 군역이 문란해지는 겁니다. 군역 문란. 결국 이제 군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지? 군역 기피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짝 지우고요. 기준 자체가 인정으로 이렇게 노비를 포함한 인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환장할 노릇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16세기가 되면은 방군 수포 현상도 생깁니다. 방군이라는 건 군역에서 해방시켜줄, 풀어줄 방자. 해방시켜주는 대신에 받을 수 군포포, 방군 수포 현상이 생기는 거야. 아, 16세기에. 결국은 군역의 문란상이죠. 그죠? 군역의 문란. 군역 비리, 문란, 수령의 횡포,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수령도 눈 감아주는 겁니다. 예컨대, 대립을 할 때, 내가 돈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때, 예컨대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애가 그 힘든 일을 짊어지려고 가겠죠. 그러면 군포를 조금만 줘도 됐었단 말이야. 뭐, 거렁뱅이라든가 거지 이런 애들 데리고, 야, 너나 대신 가. 이만큼 줄게. 해서 이제 가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한 필을 낼것 같으면 내가 한 필로 군포를 대립하는 애한테 매월 한 필을 줄것 같으면 내가 대신 가죠. 근데 그거 안 줘도 가기 때문에 이제 걔네 보냈던 건데, 그러면 수령은 눈 감아줘야 되잖아. 그럼 이제 수령도 군적이 있으면, 이번에 요놈이 개똥이가 와야 되는데 왜 을똥이가 왔느냐 해가지고 이제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령한테도 또 앵겨줘야 돼, 돈을. 자, 이런 이제 부분이 심했는데, 적절히 조금만 줘도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군수포 현상이 심해지면서는 이제는 대립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여기서 조금만 받아도 갔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대립을 하고 먹고 사는 애들도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과외할 때뭐 집집마다 아파트에 이렇게 뭐 전화번호 꽂아놓는 거 있죠? 과외합니다, 과외합니다, 과외합니다 이렇게 휴대폰 번호 찍어가지고 이제는 군역 대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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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찍어놓는다고. 그러면 얘한테 전화를 한 거지. 전화해가지고, 저 대신 군대 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 대립과 얼마면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런, 그때는 한필 정도만 주면 됐는데, 뭐, 15필을 내라. 이런, 15필이 어딨냐고, 이걸. 그럼 내가 대신 가지. 그래서 대립과 자체가 겁나게 많을 뿐더러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려고 그래. 이제 아주 정상적인 거죠. 내가 직접 군대 갈 당번이 됐기 때문에 딱 군대 가려고 딱 가면 수령이 놀래. 너 웬일이니? 그랬더니, 아유, 대립과 가요. 요즘 장난이 아니어서요. 제가 직접 서려고 왔어요. 정상적으로. 그랬더니 수령이 때려. 야, 이씨, 집에 가. 해가지고 집에 보내고 대립과를 겁나게 또삥 뜯어. 이래서 민생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걸 알아요.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 거 알기 때문에 딱 시정하면 되는데, 야, 나 똑바로. 보법 제대로 지켜라. 이러면 되는데, 이런 현상을 정부가 알고 뭐라고 하느냐? 수령한테 그걸 왜 네가 먹었나? 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걸로 바꿔. 국가가 먹는 걸로. 이걸 군적 수포제라 그래. 군적 수포제. 그건 제도입니다. 어? 군적에 올라가서 군대 갈 애들은 군포를 받을 수, 받고 합법적으로 빼주는 겁니다. 16세기 이게 중종 때 제도화됐어요. 이게 군적 수포제야. 군적 수포제. 그러니까 이제는 1인당 몇 필만 내면 된다 그랬습니까? 두필 내면 된다 그랬죠. 그죠? 두필 내면은, 면역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해서 1인당 두 필을 내면 군포 면역이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면역이. 그러면 두 필을 내고 면역을 할수 있는 애는 누구만 가능하냐면 부르주아 계급인 거거든. 결국은 누구야? 양반이나 또는 양반 자제죠. 관직에 나가면 당연히, 신역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대체하는 걸로 보지만 안 가는 걸로. 또 부농 같은 경우는 면역이 되는 거예요. 면역. 그래서 이제는 군역이라고 하는 것이 양반과 상민을 가르는 신분적인 의미의 척도로 굳어져요. 이게. 그래서 반상 구분의 신분적인 의미로 굳어진다. 신분적인 척도로 굳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군역 수포제야. 군역이. 그래서 임진왜란까지 겪었던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에 제일 먼저 개혁해야 되는 것이 군역인데 제일 늦게 됩니다. 왜? 양반이었지 군역을 짊어질 수 있느냐? 해가지고 군역제도 개편이 가장 늦어. 그러니까 대동법이 됐어도 군역제도는 안 됐지. 영조법을 실시하는 건 양반은 유리하니까 됐지. 군역법 실시하는 것도 결국 군역제도 개편되는 게 영조 때입니다. 1750년. 그럴 정도로
군역제도가 그만큼 신분적인 의미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양반이 반대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다 무너지는 거죠. 이제 누구나 군대 가는 놈만 가고 안 가는 놈은 계속 안 가기 때문에 유사시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치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그치? 저도 지금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저는 스나이퍼였기 때문에 한 200m 거리에서 지금 눈이 나빠져가지고 전에는 한 460m 정도 거리에만 내 시야에 들어오면 뭐 100이면 100다 죽었다고 보는데 요즘은 조금 눈이 안 좋아져서 한 250m, 200m 정도 거리에 내 눈에 띄었다. 그러면 100%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아 여러분이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스나이퍼였다 그랬죠? 이제 신병 교육 때 조교할 때 요 병에다가 훈련병들 딱 시범 조교로 병에다가 25m 거리에서 여기 담배꽁초를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담배꽁초 올려놓고 세워놓은 다음에 여기서 제가 조준해가지고 요 담배꽁초를 3등분합니다. 팅영 팅영 이게 3등분. 그래도 병은 맞추지 않고 담배꽁초만 딱 3등분해서 가르는 이거 시범을 제가 보였어요. 이거 뭐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이게 어디서 뻥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총은 나의 장난감이었다. 이렇게 예, 군대 시절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는 지금도 우리 여러분도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다 유사시에는 뭐 총 분해하고 결합하고 탄창 갈고 그다음에 예, 총알 넣고 제대로 쏘는 방법이 좀 있지만 이제는 총 쏘는 놈만 쏘고 안 쏘는 사람은 총 분해하고 총알 넣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전쟁 터진 거예요. 임진왜란 터진 거야. 아, 임진왜란. 1592년부터 임진왜란 터졌을 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죠. 그래서 군역이 무너지면 다른 거는 다 작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 이게 그래서 보법 대립화 현상. 방군수포 현상 이것이 군적수포제로 제도화됐다가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시킨 것이 바로 군적수포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만큼 16세기는 여러모로 이미 조선은 작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중앙군은 간단하죠. 5위라고 해. 5위 물론 세조 때 만들어집니다. 5위 그 다음에 지방군은 0은 병영이 있고 수영이 있습니다. 병영, 수영. 전국이 이제 팔도 체제이기 때문에 그 팔도 행정구역이면서 군사적인 구역으로 또 일치가 되어 있어서 물론 공군은 없기 때문에 영에 따른 진이 있는 거죠. 그 하부 조직으로. 그래서 영진군이 있습니다. 영진군.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예비군으로 우리가 잡새꾼이라고 있습니다. 잡새꾼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신분의 색깔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제 잡새꾼이에요. 현직 관료는 안 되는 거죠. 현직 관료는 현직에 몸담으면은 군역은 면제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직 관료, 전직 관료라든가, 뭐 설이라든가, 향리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예컨대 노비까지도 가능한데 노비 얘네들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단 농민은 제외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농민은 번갈아서 번상으로 정군으로 가기 때문에 또는 보조하는 보인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농민은 제외한다는 거. 농민 제외.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사 짓고 농한기에 좀 군사 훈련 받고 유사시에 좀 동원되는 이런 애들이 이제 잡새꾼이라고 편제가 된다. 자, 그다음에 방어 체제는 진관체제라 그래가지고요. 진관체제. 요거는 15세기 세조 때야. 15세기 세조 때인데, 고을 단위의 소규모 방어체제. 요게 진관체제입니다. 고을 단위. 소규모 방어체제. 소규모 방어체제. 요거를 진관체제라 그래서 수령이 지휘권이 있는 겁니다. 군사지휘권이 있죠. 수령도. 그래서 예컨대 조선이 이렇게 이런 나라가 돼 있으면 이 조선에 여기 지역이 다 있다. 물고기 비늘처럼 딱 지역이 다 수령이 이제 있으면 그러면 자기 고을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해안가에 와가지고 쪽발이들이 이제 약탈이 심할 텐데 치고 빠지고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고을의 수령들은 야 저쪽 고을은 작살났단다. 우리 잘 지키자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6세기가 되면 해안가의 내륙질이 심하고 막 특히 삼포해란이라든가 16세기 중경 때또 명종 때 1555년 을묘해변 때막 작살나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대규모 방어 체제로 바꿔요. 그거 우리가 재승방략 체제라 그래. 재승방략 체제. 명칭은 좋아. 승리를 제압하기 위한, 승리하기 위한 재승방략이다. 방략 체제로 바꾸는데 이게 16세기 명종 때 이렇게 바꿔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냐면 재승방략 체제로 바꾸게 된 것은 을묘외변 때문에. 을묘외변. 이게 1555년 명종 때 재승방략 체제로 바꿔. 왜 고을이 작살나니까. 그래서 이제 바닷가의 고을은 이제 살기도 어려운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럼 대규모 방어 체제니까 요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수령이 관할하고 있는 행정 구역이니까. 근데 여기를 군사 지역 중에서 이제 여기를 거진으로 이제 주진으로 잡아. 주진. 그래 놓고 집결지가 되는 겁니다. 집결지가 돼 가지고 유사시에 수령들은 고을에 있는 수령들은 요 집결지에 다 데리고 인솔해 가지고 모아. 딱 벌판에 모아 놓고 중앙에서 한양에서 지휘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전문 지휘관을 파견해 가지고 개 통제를 받게 하는 거. 요걸 대규모 방어 체제라 그래. 집결지 중심의 대단위 방어 체제. 요거를 재승방략 체제라 그래. 그래서 지휘관이 오면은 쪽발이가 어느 지역으로 얼만큼 왔느냐 요거 가지고 이쪽으로 이만큼 왔다 그러면 너 이리 가서 막아라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병력을 보내서 막고 하는 체제를 우리가 재승방략 체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미 이렇게 모이기도 어렵지만 모였다 쳐도 군사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죠. 해가지고 임진왜란 터졌을 때 심지어 모이긴 모였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지휘관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구가 1592년 4월 13일에 딱 부산포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지금 모였는데 지휘관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잠깐 기다려. 우리 아직 지휘관 안 왔거든? 올 때까지 기다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올림픽 게임도 아니고 공정한 룰로 전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살 난다는 거 하고 또 군사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아는 애들이 여기 모였다. 전쟁해도 깨지고 지휘관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또 여기서 개박살 나면은 후방은 전멸한다는 얘기죠. 왜? 부녀자 아동 노인네밖에 없거든. 남성네들 다 징발했는데 다 죽었으니까. 진관 체제 때는 쭉 쪽발이가 내륙으로 들어갈 때 고을에서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재승방략 체제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재승방략 체제에 의해서 또 나중에 만들면 뭐하냐고. 왜란 때 작살난다. 1592년 임진왜란 터졌을 때 개박살나. 해가지고 사실은 임진왜란 때 20만 명이 조총 가지고 왔는데 부산포에서는 60여 명이 모여서 삽 가지고 응전을 했는데 막을 수 있겠냐고. 못 막죠. 그래서 개박살난다. 자, 이렇게 군역제도, 군사조직, 방어체제 중에서는 군역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506쪽에 보면은 이제 군사제도 면에서 군역제도, 양인개병이면서 양인이면 누구나 농사 이제 병역에 종사하는데 농민만 해당되기 때문에 농병일치제라고도 한다.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장정 이렇게 보시고요. 단 리을에 보시면 자, 보법 일단 디귿도 있네요. 보법. 그래서 정군으로 간 애들 우리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거고 나머지 보인으로 편성된 보에서 보인 두 명을 일보로 잡는다. 그래서 한 명의 보인들은 두 피를 낸다는 거죠. 1인당 배두 피를 내서 정군을 보조해주는 비용으로 부담하는 걸 우리가 보법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군종에 따라서 편성되는 보인의 수는 약간씩 다릅니다. 예컨대 정군은 1보, 그두 명으로 보인을 편성하고 수군은 1.5보, 세 명이죠. 그러니까 1보 5정, 1보 그다음에 1정이지. 그다음에 이제 갑사, 중앙에 이제 갑사 같은 경우는 의흥 위에 사실은 갑사가 이제 처음에 배속이 됐었는데 갑사는 2보로 편성이 돼가지고 4, 4명이 해당되는 거죠. 보인이.
다음에 리을 군역이 면제되는 신분 전직 관료와 현직 관료 군역이 면제된다는 거 리을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학생 상인 수공업자 노비 단 잡세꾼에는 노비는 편제가 됩니다. 일반 농민들은 잡세꾼에 들어간다고 안 했어요. 그건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 오른쪽에서 507쪽에 군사조직을 보시면 중앙군은 5위 고려시대 군사조직은 어땠어요? 중앙군이 2군 6위로 편제가 되어 있고 지방군은 주현군하고 주진군 양계지역은 주진군 그 다음에 일반 5도지역은 주현군으로 편제가 됐었죠. 근데 조선은 중앙군은 5위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 세조 때 만들어지는 건데 당연히 중앙군에도 직업군도 있고 의무병으로도 밑에 애들이 있겠죠. 직업군인 경우는 녹봉을 받는데 수조권은 없다. 군인전 같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품계는 당연히 직업군인 같은 경우 있는 거고 농민들도 품계는 있습니다. 당연히 녹봉은 없는 거죠. 의무적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군대 가면은 품계는 있잖아. 그지? 뭐 2등병, 1등병, 그 다음에 뭐 상병, 병장 이런 품계는 있는데 월급, 그 녹봉 같은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죠. 설마 여러분이 군대에서 받았던 그 몇만 원짜리 뭐 20만 원이든지 15만 원이든지 요걸 한 달에 받는 걸 녹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초코파이 값이에요. 녹봉 값이라고 하면 녹봉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보면은 책에 보면 507쪽에 5위 중에 의흥위, 용량위, 호분위, 충자위, 충무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5위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위의 명칭 자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고려 시기는 좀 필요했었는데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의흥위는 주로 이제 갑사 보충대로 좀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갑사는 의흥위에만 소속이 돼 있다가 좀 위세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5위 다른 지역 다른 병종의 어떤 군대의 용양위, 호분위, 충자위, 충무위 이 위에도 5위 다른 위에도 바로 갑사가 배속이 되긴 합니다. 처음에는 의흥위 소속 여기에만 있었는데 자 그래서 5위 그 다음에 군령기관으로서 이제 5위 도총부라 그래 그 도총부의 짱을 도총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 그럼 넘겨보세요. 나머지 재승방향 체제라든가 이런 걸 다 했었죠. 그럼 이제 508쪽에 보시면 임진왜란 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오군영 체제 중에서 훈련도감이라는 게 먼저 창설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로 임진왜란 때 이후부터 오군영 체제가 정비가 되는데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지는 게 1893년도에 훈련도감. 그 다음에 인조 때 어영청, 총흉청, 수어청, 숙종 때 금위영 이래가지고 다섯 부대의 중앙군이 되기 때문에 오군영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오군영 중에 508쪽에 보면은 오군영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죠. 선조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에 직업적 상비군의 의미로 훈련도감을 먼저 만들었고 훈련도감 자체가 이제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수, 살수, 사수 이렇게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는 군역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상비군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서인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왜? 조선 후기에 계속 주요 집권 세력이 된 것은 붕당정치 구조상 서인이었기 때문에 서인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바로 오군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직업군이나 되는데 훈련도감 임란 중에 만들었고 포수, 살수, 사수로 되어 있고 삼수병으로 편제가 되어 있죠. 급료병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영청, 총흉청, 수어청 이거는 인조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09쪽에 보시면 도표가 되어 있어. 비읍은 이제 숙종 때 만들어지죠. 가장 늦게 훈련도감 직업적 상비군의 성격이고 어영청, 총흉청, 수어청 이거는 인조 때 금이용 이건 숙종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 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10쪽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또 장용영이라고 하는 부대가 시옷에 나오는데 이거는 정조 때 만들어진 세자 시절에 뒀던 장용이라고 하는 부대를 확대해서 군용 체제로 만든 것이 이제 장용영이라는 왕의 친위 부대가 됩니다. 이건 18세기 정조 때. 그래서 장용영은 내영과 외영을 둬가지고 내영은 도성 안에 한양 안에 외영은
수원 화성을 건설한 다음에 거기에 외영을 두어서 이영 체제로 운영을 했었던 게 바로 이제 장용영입니다. 정조 때라고 포인트를 잡으세요. 왕권 강화 차원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군 체제의 변화. 소거군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임진왜란 중에 소거군이라고 해서 또 편제가 되는데 양천 혼성군입니다. 양반부터 유사시니까 전쟁 시기니까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편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거군이라는 양천 혼성군 체제인데 전쟁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양반은 이제 소거군 체제에서 다 빠져요. 노비만 다 내보내고 그래서 18세기에 영조 때 속대전에는 소거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천예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예군은 천민인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 이게 이제 천예군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지방군 체제는 소거군 체제지만은 방어 체제는 보법, 요것이 대립화 현상, 또 반군수포 현상, 이렇게 군역 체제는 군적수포제로 가고, 방어 체제는 진관 체제에서 이제 대규모 방어 체제인 재승방략 체제로 이렇게 바꿨다. 그런 가운데 임진왜란 터졌다 그랬죠. 그래서 군역제도 무너지면 다 작살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510쪽에 이 소거군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중에 영장제와 소거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노비들로만 다 편제가 된다. 그래서 영장제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하는 군영의 어떤 짱을 파견한다. 이게 이제 영장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소거군 체제가 이제 천예군화 된다는 거. 이제 속대전에도 천예군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노비로만 편성되어 있더라. 그다음에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 511쪽에 그 밑에 경국대전의 무반정지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도표 넘기세요. 넘기시면 512쪽에도 경국대전 무반채하직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채하직은 요거는 임시 기간제 관직을 채하직이라 그래. 그러니까 문반도 채하직 있고 무반도 채하직 있는데 근무할 때만 녹봉이 나오고 근무 안 하고 대기하고 있을 때는 녹봉이 나오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를 채하직 임시 기간제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밑에 경국대전의 무반채하직의 성격도 그냥 의미 없으니까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사료 513쪽에 소거군이라고 하는 사료가 나오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비변사가 나옵니다. 이 비변사는요, 참고로 요거 방어체제 하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 비변사라고 하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지변사 재상, 곧 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퇴직 예컨대 관찰사, 병사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변방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한 12명 정도로 자문 기능을 담당하게 했던 것이 우리가 원래 비변사입니다.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 회의 기구, 요걸 비변사라고 하는데, 예컨대, 삼포 외란이라고 하는 게 터져요. 16세기 삼포의 외란. 삼포를 개항했던 게 세종대죠? 부산포, 제포, 연포. 1426년에. 근데 거기서 1443년에 개해 약점해졌고, 근데 그 삼포에서 1510년인 중종 때 삼포에서 이제 외란이 터진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비변사가 맨 처음에 설치가 됩니다. 비변사 설치. 최초로 설치.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 중종 때입니다. 비변사. 변방을 방비하고 잘 막기 위한 기구라는 회의기구인데, 임시기구. 근데 재승방략 체제가 되면서 특히 을묘열변이 터지고 나서 방어 체제도 바뀌지만은 비변사가 상설 기구가 됩니다. 비변사 요게 상설 기구가 돼. 상설 기구. 그래서 이제 비변사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전국을 많이 지금 처결하는 이런 그럼 강화된 거죠, 그죠? 임시기구에서 상설 기구가 됐으니까 강화. 그래서 의정부가 있지만 의정부 대신 다 의정부에서 열리지 않고 비변사에서 모든 국정을 논의하는 아주 그래서 군무 플러스 정무를 모두 여기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국가 최고 권력 기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 요게 언제까지 쭉 이어지는 거냐면은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까지. 세도 정치 시기까지 비변사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도 정치 시기를 타파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때는 집권하면서 2년 만에
비변사의 도장을 녹여 없애거라 해가지고 철폐 비변사 철폐 정확하게 1865년 비변사 도장을 녹여 없애거라 해가지고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철폐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 왕권 강화 이런 또 의정부 기능 부활 또 군무적인 기능은 삼군부를 다시 또 강화시킵니다 부활시켜서 아 이게 비변사의 연혁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기출 문제도 잘못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종 때 임시기구 명종 때 상설기구로 발전한다 이렇게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서 서인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513쪽에 비변사에 대한 얘기 꼭 알아두세요 고려시기에 뭐랑 비슷하냐 도평의 사사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군사제도 어떤 게 세 가지를 같이 봐라 본다 그랬죠? 군역제도, 군사조직, 방어체제 이걸 같이 봐라. 어? 임진왜란 이후엔 다시 진관을 복구합니다. 진관체제를 다시 복구하더라. 왜? 재승방력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진관체제를 다시 복구하고 수령의 권한을 다시 또 강화시키면서 전문적인 이제 훈련시키는 영장을 파견하더라. 영장체제. 자, 그 다음에 비변사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아, 조선 후기에만 개념이 있구나. 왜? 조선 전기에는 의정부가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의정부 등록 같은 게 있지만 조선 후기는 비변사에서 전국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변사 등록이라고 하는 게 이건 아, 조선 후기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세력의 변천이 나옵니다. 어우, 굉장히 중요해. 514쪽에 사회세력의 변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면 안 되고요. 잘 이해하셔야 된다. 도표 잘 정리해놨어요. 제가 이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514쪽 가십니다. 페이지 514쪽 사회세력 아주 중요해요. 514쪽 사회세력 그 지배세력이죠. 사회세력은 예컨대 이 고려 말에 신흥사대부가 조선 건국 직전에 둘로 나뉘죠. 급진 혁명파, 그 다음에 점진 개혁파 둘로 나뉘었고 급진 혁명파가 신흥 무인 중에 이성계하고 결탁이 되고 정도전, 조준, 권근 이 세력이 이성계하고 결탁을 하고 반면에 정몽주, 남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최영하고 결탁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 이제 급진 혁명파가 이기죠. 그래서 조선 건국하는 세력이 되고 이 세력이 이른바 뭐라고 했어요? 관악파라고 한다. 왜? 관악을 통해서 그때는 사립학교가 사립대학이 없었으니까 관악인 성균관을 통해서 배출된 또는 세종 때 육성시켰던 집현전이라는 학술기구를 통해서 배출된 학자적 관리가 주가 되기 때문에 관악파라고 합니다. 그중에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왕위를까지를 찬탈하는 근데 공헌이 있었던 애들 우리가 훈구파라고 한다. 그 뒤에 훈구세력 공훈이 있는 오래된 예시나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이제 16, 17세기에 그 조선 초기에는 관악파, 훈구파가 이렇게 이런 계보가 사회 세력이지만 16, 17세기는 사림파, 15세기 말부터 정계 두각을 나타냈던 사림파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관악파가 있을 때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을 우리가 사학파라고 하죠. 왜? 그때는 사립대학이 없었으니까 사제지간을 통해서 학맥이 계승된 애들 운둔하면서 이게 사학파고 15세기 말부터 훈구파의 전횡과 비리를 비판하면서 막 등장한 세력을 우리가 사림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학파가 이제 사림파가 되는 건데 자 포인트 14, 15세기 이때는 관악파, 훈구파를 포인트로 잡으면 얘들은 급진적인 혁명파 계열이다. 고려 말에 정도전 하나 좀 포인트로 잡으시고 역사관 어휴 초기에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러면 민족적이고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경향이 다 있다. 그러니까 민족적이므로 단군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더라. 물론 기자도 사당을 두고는 하지만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진취적이고 민족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단군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정치적 성향이 초기에 집권하면 현실적이에요. 그러면서 정치는 현실이지. 그 다음 부국강병 민생안정 이런 것도 민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민생안정 조치 같은 걸 내걸고 기술학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집권. 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집권 강조하겠죠. 중앙집권. 또 왕도가 누구나 이상적으로는 생각한다. 왕도 정치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성리학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왕도 정치가 뭐냐? 왕도라고 하는 거는 로열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왕도. 왕이 가야 할 참된 정치의 길이 있는데 왕도 정치.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는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형태인데, 하늘의 절대적 가치인 천리라고 하는 게 있고, 혹은 천명이라고 하는, 천명, 하늘의 명. 이것을 국왕은 몸조, 몸소, 교양을 쌓아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성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군이 되고, 먼저 교양을 쌓은 다음에, 국왕은 도덕적으로 가장 선한 경지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린민 백성들을 도덕으로서 교화시키면서 감동을 줘야 한다. 요게 왕도 정치야. 참된 왕이 가야 할 정치적 길. 이걸 우리가 왕도 정치라고 하는데 누구나 이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왕은 항상 잘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양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경연이 필요하다. 왕 교육이죠. 세자 시절엔 서연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삼사. 언론 삼사 같은 거 기능을 좀 보장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윤대하지, 그치? 차대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제도화 시키는 걸 우리가, 대간 같은 거, 3사에 해당되지만, 이건 왕도정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권력을 막 제피하려고 사람 죽이고, 교화시키지 않고,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고, 애들 막 죽이고, 감옥에 넣어서 이제 패고, 이런 것도 우리가 패도라 그래. 그러니까 왕도의 정반대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패도라고는 합니다. 패도. 권력을 제피한다. 패권주의 이런 말 하잖아. 그치? 패도정치. 근데, 야! 반역하려고 칼 들고 오는 애한테 어떻게 도덕책으로 교화시키느냐? 안 되지 않니? 걘 죽여야지. 그래서 누구나 이상적인 건 왕도지만 패도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권력을 장악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도 플러스 패도도 인정하자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민생 안정을 강조했고 경제적인 기반이 중앙에 기반을 둔 대농장을 소유한 곧 훈구파가 또 그런 거죠. 또 사상적 특징이 뭐냐? 오, 사장을 강조한다. 사장이 뭐냐? 문장입니다. 문장. 왜? 자기네들이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창발적으로 자기네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해서 15세기 성종 때 서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역대 조선 이전에 훌륭한 학자들이 쓴 시문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동문선이라 그래.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성종을 물어보는 재료이기도 하고, 서거정 자체를 물어보기도 해. 서거정이 훈구파긴 한데. 그래서, 우리 글은 한 당의 글도 아니고 송원의 글도 아니고 우리 글은 우리 글일 뿐이다. 라는 자주의식이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문선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장, 문장이라는 뜻이야. 시 문장, 이걸 강조한다. 또 현실적이고 진취적이고 실천적이다. 또 치인을 강조한다. 아하. 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통치, 나라 통치를 치인이라고 그래. 왜? 권력 잡았으니까. 그다음에 주관을 중시하더라. 주관이라는 것은 주례라고도 나중에 바뀌어서 부르는데 여러분 주례와 주자 간에는 다릅니다. 주례는 그 주관은 주나라 고대 주공이 만든 문물 제도를 이걸 주례라 그래요. 반면에 주자가래는 주자가 정한 가정의례. 이거 우리가 생활윤리. 이거는 우리가 주자가래라 그래서 주례라고 하는 것은 주자가래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원래 또 주관이라고 원래 했었던 것이고 주나라 고대 주공이 만든 문물제도. 이걸 주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국가 초기에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주례를 강조했다는 얘기고 초기의 성리학자들이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초기에 집권하잖아요. 좀더 포용적이에요. 성략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불교 도교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 그러니까 도교 행사가 이루어졌죠. 강화도 만이산 참선단 초제를 거행하는 행사도 가능했었단 얘기지. 그러면서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좀 포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좀 발달한다. 왜 현실적이니까 민족문화에 대한 자각이 좀 높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살인파는 어떠냐? 어휴, 14세기 말 조선 건국을 반대했고 15세기 말까지 100년 지났어요. 100년 지나면 유교 경전을 머릿속 세포까지 다 이미 유교 경전으로 막 세팅돼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유교 공자 맹자 뭐 주자 다 나와.
중국 애들보다 유교 경전이 막 팝팝팝팝 튀어나온 애들이야. 이미 유교 경전을 올 세팅한 애들이기 때문에 경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경학은 유교 경전을 겁나게 강조한다는 얘기야. 그럼 경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장을 강조했던 살인사 훈구파하고는 다르겠죠. 경학을 강조하게 되면 유교 경전다 누구 말씀이야? 중국 애들 말씀이지. 그냥 전화주의적이 되는 거야. 그다음 유교 경전에는 형이상학적인 측면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비현실적이 돼. 이걸로 다 세팅했기 때문에 포용적이지 않아. 성리학 이외의 사상과 뭐 학문은 다 이단으로 다 보는 배타적 경향이 보인다는 거. 그러면서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이기론을 강조하는 측면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성리학이 이기론은 발달하지만 기술학을 천시하더라. 부국강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외란 터진 거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학파는 점진개혁파 출신으로서 기자를 중시하고 전화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중국 중심으로 사대적이다. 왕도만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패도는 부정한 것으로 본다. 아니 왕도가 이상적인 건 누군 모르냐고. 그런데 패도를 여기는 관악파는 인정하자. 반면에 살인파는 패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지들도 권력 잡으니까 어때? 권력으로 반대파 죽입니다. 이건 명분일 뿐이죠. 그냥. 그 다음에 향촌에서 성장한 애들이기 때문에 향자 들어가면 향동그라미. 무조건 경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향이야. 서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향이기 때문에 향약, 향안, 향회, 유향소, 뭐 향촌자치 이런 걸 하면 무조건 살인파로 때려야 돼. 알았죠? 향촌 세력이니까. 살인파로. 그러니까 향촌자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지방분권적인 측면이다. 중앙집권은 관악파였고 향안, 향촌에 있는 양반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향리들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향리들의 명단은 단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단안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건 향안, 향약 16세기. 서원하고 향약은 무조건 16세기 살인파의 온상, 세력기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고 향회, 향촌에서의 양반들의 모임 이걸 뭐 향회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학을 경시하고 과학기술이 침체되는 한계가 보인다. 경제적 기반으로는 향촌의 기반을 둔 중소지주적 기반, 재지사족이고 사상적인 특징으로서 학풍이 경학을 중시한다. 그지? 유교 경전만 겁나게 뒤따를 외워. 그러니까 전화주의적이다. 중국 중심적이다. 그지? 형이상학적이다. 기술학을 천시한다.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야. 장점은 이기로는 발달하지만 비현실적이어서 기술학이 좀 천시된다. 수기를 강조한다는 입장. 그러니까 왼쪽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관악파는 치인, 국가 통치를 강조하는데 얘네들은 수신 혹은 수기, 자기의 내면적인 수양을 강조해.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책만 보니까. 노비들은 경작을 해가지고 다 자기 땅 경작을 해주는 노비는 따로 있고 중소지주니까 그냥 책이나 보는 거죠. 뭐. 그래서 권력하고 멀리 있으면 어차피 깨끗해져. 정치 권력과 가까이 있으면 반대파를 제거하고 또 배척해야 되니까 이건 또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도덕적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입장 이걸 수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춘추 대의 명분을 강조한 노나라 공자가 쓴 역사책 춘추를 강조하더라. 배타적 성리학자고 그래서 성리학 이외 사상을 다 이단 음사로 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한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강조하고 온 사회 퍼뜨리기 위해서 예학과 보학이 발달한다는 얘기죠. 예의와 관련되는 것, 족보와 관련되는 걸 예학과 보학이라고 그래. 이게 발달한다. 농민들은 거의 무의미한데. 또 과학기술은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사제지간을 통해서 학통이 계승되면서 서원이라든가 족당을 통해서 세력 기반을 형성하고 또 아까 얘기했죠. 전화주의적인 경향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되 결국은 관악파의 전횡 비리 관악파 훈구파 특히 훈구파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경우에 공신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통상 얘기한다면 걔네가 훈구파고 걔네들은 이제 세조는 뭘 실시한다 그래 직전법 실시하죠. 그렇게 되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고 퇴직하면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퇴직 후에 불안 심리 때문에 정치적으로 관직에 연연할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퇴직 후에 염려스러워서 대토지를 겸병하는 이 두 가지 정치 경제적 폐단을 노정하고 있는 게 바로 훈구파의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겁나게 또 비판했던 게 살인파였고 여기서 터진 것이 우리가 사화라 그랬죠. 오른쪽에. 그래서 사화와
붕당 정치를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화는 단기적인 정쟁이라면 붕당 정치는 250년 정도 길게 갔던 장기적인 의미의 정쟁이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네 차례의 사화 있었다 그랬어요. 자, 요 각각의 박스 515쪽에 지금 514쪽에 사회세력 곧 관악파, 훈구파와 살인파 요걸 비교한 거 박스도 중요하고 무조건 외지 말고 초기에 집권했느냐 아니면 나중에 집권했느냐 요거에 따라 성향이 좀 다르다. 중앙에 있었느냐 지방에 있었느냐 요거에 따라 때문에 또 성향도 다르다. 그 다음에 515쪽에 보면 사화. 원래 사화는 훈구파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점을 살인파가 비판하면서 나오면서 화를 당한 것이 이게 사화라고 하는 개념인데 무오 갑자사화 연산군 때 기묘 중종 그 다음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이렇게 딱 잡으시고 각각의 내용은 알아두셔야 돼. 515쪽에 단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서 사료 읽기 맨 위에 보면은 공신들이 나옵니다. 공신 중에서 태조 때는 당연히 개국공신이라고 하는 건 태조 때인 건 알겠죠. 나머지 중에서 이제 조심할 게 정난공신 단종 원년에 정난공신은 난을 평정했다. 여기 어지러운 평정했다. 여기 정난공신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요거는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의 대신들을 제거하면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던 혁혁한 애들을 우리가 정난공신이라고 책봉하게 되는데 이거는 세조 때가 아니라 단종 때라는 걸 명심하세요. 세조 때는 왕이 된 다음이죠. 요건 단종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터진 일입니다. 세조가 즉위한 해에 바로 임명된 공신을 좌익공신이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알아두세요. 좌익공신이다. 자 이렇게 잡아주셔서 정난공신 웬만해서 수양대군이 했으니까 세조 때 책봉된 공신이라고 하면 안 돼. 세조가 왕이 됐을 때 도움을 줬던 공신들을 좌익공신 여기서 도울 좌자입니다. 도울 좌 찬자로 그 다음에 단종 때는 정난공신 물론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이 주도해가지고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했을 때 공이 있던 애들 우리가 정난공신이라고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세조 때는 공신록을 너무 남발했다 그랬죠. 태종 때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공신들 다 쳤는데 대부분 세조 때는 겁나게 키워가지고 무려 직접적인 공신 외에 공신을 도와주는 따르는 세력인 원종공신이라고 하는 애들까지 치면은 세조 때 공신록이 무려 1만 장이나 남발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힘이 세지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화 한번 살짝 보시고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이 사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하진 않고요. 붕당정치 동서분당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517쪽에 보시면 현량과가 나옵니다. 조광조 떠올려야죠. 그죠? 조광조. 자, 넘기셔. 그래서 이제 동서분당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거는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사림의 계보. 사림의 계보는 예컨대 518쪽에 보시면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쭉 고려 말부터 내려오죠. 김숙자는 여자 아닙니다. 김종직 아바지야. 김종직 아바지가 김숙자야. 그리고 이제 김종직 제자 중에 정여창, 김갱필, 김일손 이렇게 쭉쭉 내려오고 이연적 체크할 사람이야. 이연적 서경덕. 아유 기인이지 뭐. 황진이가 사모에서 옷을 벗었는데도 입거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황진이가 뭐가 되겠어, 그지? 자, 그 다음에 김갱필은 소학동자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소학동자. 야, 소학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모든 것은 다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소학동자라고 자처한 사람, 소학을 강조한 사람, 김갱필입니다. 이건 뭐 미스프린트로 김광필 아니에요. 갱필이야.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다가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을 집어넣기 때문에 화를 당한 것을 우리가 무오사화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광조. 조선 도학정치의 태도다. 큰별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면 하나지 두리겠느냐. 온리원 원리주의자. 원칙주의자. 조광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6세기에 유명한 사람도 있죠. 조식, 이황, 리리, 성혼. 그래서 조식,
조식과 이황이 또 서로 대립이야. 그러니까 조식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식 위에 이연적 있죠? 이연적 우리 책에 이연적 있고 그다음에 조식 이황 이렇게 있는데 조식하고 이황하고도 대립이고요. 아, 이 역사의 라이벌이야. 조식은 이연적을 또 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회제 이연적이고 퇴계 이황이거든. 남명 조식이고 효가. 그래서 조식은 빗자루질 한번 하지 않은 것들이 다 노비만 시키고 지들은 빗자루질 하루 한번 하지도 않은 것들이 빗자루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론적으로만 설명한다라고 해서 그 비실천성을 깠어. 굉장히 실천주의자가 이제 남명 조식이거든. 지리산의 선비. 그래서 조식의 제자가 정인홍이야. 정인홍. 북인이죠. 대북. 광해군 때 정인홍은 문묘에 곧 공자사당인 문묘에 이연적과 이황은 배양돼서 올라가는데 자기 스승인 남명 조식이 올라가지 않아. 하기 때문에 회제 이연적과 퇴계 이황까지도 깝니다. 요거 우리가 앞글자를 따가지고 정인홍은 회제 이연적과 퇴계 이황을 비판하고 배척하는 상소를 올려. 이게 회퇴 변척소 회제와 퇴계를 비판할 변 배척할 척 상소 회퇴 변척 소를 올립니다. 유교계의 난적이라고 매도당하고 축출당하죠. 광해군 때 정인홍. 자, 그래서 남명 조식은 이런 붕당 정치 구조 속에서 한계 때문에 특히 남명 조식은 관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문묘에 배양되지 못하는 그런 또 운을 겪기도 합니다. 결국은 관직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닌데, 그 사람의 학문적인 업적이라든가 일상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평생의 생애의 관직의 경력 가지고 문묘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무의미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붕당 정치의 희생양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동서분당이 있었던 때는 아니었지만 남명 조식은. 자, 해서 조식 밑에로 화살표. 조식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중에 북인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황을 따르는 제자들, 문인들을 우리가 남인들이 바로 거기에 소속돼 있는 것이다. 둘다 영남학파죠. 영남학파 중에서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를 호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조선은 요게 지도가 딱 있잖아요. 딱 지도가 있으면 너무 올라갔네. 포항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거 왕이잖아, 그치? 왕이 봤을 때딱 남쪽을 남면짓을 남쪽을 보고 통치한다고 했을 때 여기를 우리가 경상도라고 경상 여기를 왕이 봤을 땐 왼쪽이죠. 경상좌도. 그다음에 지리 마운틴을 경계로 이쪽을 경상우도라 그래. 그래서 경상좌도, 경상우도. 여기도 전라우도, 전라좌도. 그래서 여기는 두 개로 또 나눈다 그러면 여기가 전라 좌도니까 전라 좌수사로 이순신 장군을 임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리산의 빼어난 정기를 닮은 반영한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선비는 조식이에요. 조식. 경상좌도 낙동강을 끼고 있죠. 낙동강 이렇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강을 끼고 있으면 좀 지혜롭다는 측면이 풍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혜와 돈 이건 이제 물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배출할 것으로 풍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황이라든가 또는 이황의 문인이었던 유성룡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 이쪽에서 많이 배출되고 조식이라든가 조식의 제자 정인홍이라든가 또는 외손녀사위였던 곽재우라든가 홍의 장군 빼어난 정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경상우도, 경상좌도는 이제 이런. 국가 경영의 인재가 많이 나올 곳, 경상우도는 빼어난 정기를 가지고 있는 사상가가 많이 나올 곳, 이렇게 얘기가 되는 곳인데, 자, 그래서 영남학파는 경상도 계열을 얘기한다. 영남이니까, 대관령 남쪽, 고개 남쪽. 반면에 이이성혼, 어우, 둘다 역사의 또 라이벌이야. 우계성혼과 율곡이, 이 둘의 논쟁을 우율 논쟁이라고 그러죠. 이는 저절로 몰려서 이제 서인이라고 몰렸지만 이를 따른다고 자부하는 세력이 노론이 됩니다. 조선 후기에 숙종 때 노론 소론으로 나뉘어요.
영남학파 중에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뉜 것은 이건 선조 때 이미 나뉜 것이지만 노론서로는 서인 내부에서 이거 숙종 때 1680년 직후 나뉩니다. 노론 송시열을 중심으로, 소론 송시열의 제자 윤증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론은 성혼을 또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혼과 소론을 연결시키고요. 이의를 따랐다고 자부하는 송시열이 노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계보를 이으면 영남학파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화살표 밑에다 영남학파 밑에다 동인 이거 했었죠? 기우학파 밑에다가 이렇게 화살표하고 2번 서인. 그래서 동서 분당이 되는 거지. 이게 언제? 1575년 을의 분당이라고 한다. 을해년에 동서로 당이 나눠졌다는 거. 뭐가 찌고? 어째서? 와이!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다툼이다. 이조 전랑직 다툼. 김효원과 심의겸 간의 대립구조라고 했죠. 자, 이게 이제 동서분당인 겁니다. 붕당의 의미.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518쪽에 뭐가 나옵니까? 붕당의 기초인 서원. 요게 나오죠. 서원은 원래 풍기군수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향의 고향이었던 경상북도 순흥면, 순흥 여기에 풍기입니다. 나중에 합쳐져 가지고 여기에 안향이 소싯적에 거기서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공부했던 곳인데 여기에 이제 사당을 세웠던 거예요. 안향이라고 하는 걸출한 성리학을 도입한 인물이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풍기군수 주세붕은 여기에 백운동 서원이라고 해서 안향을 모시는 사당도 세우고 학교도 이제 세웠는데 백운동 서원, 주자가 또 세웠던 서원이 백록동 서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비슷하게 또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후임 풍기군수였던 명종 때 이황이 명종한테 액자를 건의한 거죠. 그래서 아 여기 좋은 건데 액자 하나만 써주세요. 해가지고 아 명종이 하사한 액자를 소수 서원이라고 써서 액자를 내려줬다. 이을소 닦을수 선현의 뜻을 이어받아라라는 의미로 내려준 건 요게 이제 우리의 최초의 사액서원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가 원래 안양에 사당이 있었는데 안양에 사당을 보니까 무슨 뭐 주세붕이 보니까 굉장히 조그맣고 헐어서 야좀 크게 좀 세워라 해가지고 거기 백운동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죠.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금 소수서원 자리를 가보면은요 절터였습니다. 원래 숙수사라고 해가지고 고려 시기에 절터였어. 신라 시기부터 만들어졌던 절터고 지금도 거기 가면은 절 입구에 세워져 있는 당간지주 돌로 되어 있는 기둥 돌기둥이 있습니다. 이건 절터임이 분명한 것이고 요게 이제 몽고 침략으로 불타가지고 폐허가 됐던 절터인데 거기에서 이제 폐허가 됐고 그랬으니까 풍기군수 주세붕이 사당을 세웠어요. 안양에 사당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서원을 같이 세웠던 겁니다. 학당을 함께 세운 거죠. 그거를 거기 이미 기존에 있었던 뭐 사당을 헐어버리고 좀더 크게 세웠다? 무슨 그런 망발을 해? 거기 안양에 사당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운 거지. 그래서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막 전달하고 재미가 다가 아니죠. 역사는 재밌게 배워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이미 역사가 아니야 그것은. 허구지 허구. 그래서 방송의 큰 문제죠. 그거는 여러분께서 그런 걸 재밌다고 이렇게 들어서 안 돼요.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자, 누구라고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 어쨌거나 이거는 사림의 온상으로서 소수 서원 곧 16세기에 처음 나왔다. 사림의 온상이다. 향약과 더불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근데 서원에 4개 덕목 있죠. 향약의 4개 덕목. 이게 뭐 있어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휼. 덕업상권, 이건 뭐야?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 누가 선생님한테 맛있는 거 갖다 드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권장하는 거. 야,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더라. 너도 갖다 드려. 뭐 이게 덕업상권이야. 그 다음에 예속상규. 이런 예속은, 아주 훌륭한 예속은 서로 교류한다. 다른 반에도 알린다는 거죠. 야, 너도 선생님 갖다 드려.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유, 과실상규. 그렇게 해서 안 갖다 준 애들은 꾸짖는다. 이게 과실상규야. 과실 있는 애는 서로 규제한다. 약간 따시킨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환난상휼. 쌤이 어려웠을 때는 서로 십시일반 도와드린다. 이게 도울 휠자. 환난상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향약의 4개 덕목이다. 무조건 몇 세기라고? 16세기 이렇게 잡으셔. 자, 그 다음에 이제 519쪽에 보시면 사림 정치 기간 이렇게 쭉 제가 크게 타이틀로 좀 보여놨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대부 정치 시기가 국초에 있었죠. 사대부 정치 시기라고. 한 세종 문종 때까지는 사대부 정치 시기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는 세조 때는 훈구파, 그 다음에 중종, 명종 이때 외척에 의한 또 전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척 정치 이렇게 부르고, 선조 때의 동서 분당이 이루어져서 사림파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탕평 정치기까지 다 통틀어서 세조 정치 이전까지 모두 사림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표현이라고 봐요. 근데 원래는 당쟁이라고도 했다가 붕당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표현하자. 왜? 당쟁은 뭐 일본 놈들이 너무나 우리나라 쌈박질한 걸로만 인식하게끔 만드는 오류가 있으니까 붕당 정치라는 말로 하자. 붕이 벗붕입니다. 여러분, 벗이라는 개념의 한자는 두 가지가 있죠. 벗. 우라고 하는 개념과 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는 그냥 학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친한 상태를 우라고 그래요. 친구. 근데 붕이라는 개념은 같은 학파, 학파적인 경향에 연루되어 있는, 인연이 있는 경우의 친구를 우리가 붕이라고 그래. 그래서, 학파이면서 정파적인 개념으로 간 것을 우리가 붕당 정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붕당이라는 말도 사실은 일본 애들이 처음 쓴 겁니다. 처음 쓴 거거든요. 당쟁이라는 잘못된 표현도 일본 놈이 처음 썼고, 붕당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처음 고안해서 만든 글자가 아니에요. 일본 학자가 처음 쓴 거지. 그래서 이제 붕당 성립기, 통상 이렇게 얘기할 땐 선조 때, 그 다음에 광해군 때, 그리고 공존적인 붕당 정치가 이루어질 때는 인조부터 현종 때까지는 정책적 대결 정도로 본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고, 숙종 때, 이때는 환국기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환국은 국면이 많이 전환되고 바뀌는 시기,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영종조 시기는 탕평 정치기. 그래서 이제 영조 때는 완론 탕평이라고 하는데, 완론이라고 하는 거는 완만한 주장하는 애들만 쓴다는 거지. 왕말 막 눈치 보고 예스맨 되고 뭐 이런 애들만 쓴다. 온건한 애들만 쓴다. 이게 완론 탕평이야. 반면에 정조 때는 줄론 탕평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붕당에서 주장하는 말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한 다음에, 영조 때는 말 못하게 했거든. 전하 신의 생각 어땠다. 그만하라. 전하 신의 생각 어허 됐느니라. 이렇게 막은 거. 우리 두더지가 나올 때 막 뚱뚱 때려가지고 못 나오게 막는 거. 그만하라. 뭐 이런 개념 이제 속으로는 곪고 있는데, 영조의 완론 탕평이라면 말 잘 듣는 애를 키웠어요. 이게 탕평파야. 반면에 정조는 그래? 너 하고 싶은 말 해봐. 해가지고 다 얘기해. 전하 신의 생각은 이러하고 뭐 그래? 말 다 했니? 예, 다 했습니다. 넌 그게 문제야. 해가지고 강하게 각각의 붕당이 얘기하는 말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걸 싹둑 자르는 것. 강하게. 이걸 줄론 탕평이라고 해요. 강할 준자. 옳고 그런 걸 확실하게 끝까지 막 물고들어져 가면서 비판하는 거. 이걸 줄론 탕평이라고 그래. 정조 스타일. 그 다음에 세도 정치 시기는 아예 붕당이라는 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또 사림정치기도 아니고 특정 외척에 의한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자, 어쨌건 동서분당은 선조 때인데 쭉 이렇게 나중에 서인 내부에서 숙종 때 노론 소론으로 나뉜다는 이 구조만 보세요. 나중에 자세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동인이 물론 먼저 나뉜 겁니다. 서인은 위에다가 했지만 동인이 먼저 당을 만들었다. 동인 내부에서 또한 북인 남인으로 나뉜 것도 언제? 선조 때 나뉘었죠. 그래서 북인은 광기군 때 대북과 소북으로 또 나뉩니다. 대북은 큰북 정인홍, 소북은 영의정 유영겸을 중심으로 나뉜 애를 소북이라고 하는데, 대북 플러스 광기군 지지, 반면에 소북 플러스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에서 나온 선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애들, 얘를 소북이라고 해. 미친놈들이야. 그런데 인조반정으로 다 북인들은 몰락한다고 봐야 돼.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 내내 서인이 주도하지만 남인은 참여하는 양상,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던 박스, 가운데 박스 학파가 나오죠.
영남학파, 이연적, 이황, 조식 모두 영남학파입니다. 그 중에 이황을 따르는 문인이 남인이 되고 그 다음에 조식을 따르는 제자들이 북인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나중에 영남학파가 그 제자들 중에서 동인이라는 정파적인 성향의 붕당이 만들어진다. 동인 김효원 등 신진사림. 여기에는 이황의 제자, 조식의 제자, 서경덕, 이거 기우학파인데 기우학파 서경덕의 제자까지도 포함해서 잡탕들, 여러 붕당, 연합붕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얘네들이 나중에 남인하고 북인으로 나뉘는 것은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강경파 북인, 온건파 남인으로 이렇게 나뉘더라는 거죠. 선조 때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엔 조선 후기가 되면은 남인 내부에서도 18세기에 근경남인과 경상남인으로 또 나뉘어요. 근경남인은 서울 가까이 근처 경기도에 포진되어 있는 남인을 근경남인 혹은 근기남인이라 그래. 이익,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경세치용학파 실학인 중농학파라고 통상 약칭해서 그쪽으로 이어지는 거고, 경상남인은 이황직계가 되는데 향촌에서 학문의 원리적인 측면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황이 이를 강조했죠. 이는 보여 안 보여? 형이사학적인 측면의 가치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경향을 좀 보인다. 뜬금없이. 자, 그 다음에 경상북인 조식계열 절의를 중시해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많이 배출합니다. 정인홍이라든가 곽재우.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광해군 때는 중립외교를 추진하는 세력이었던 것이고, 반면에 기호학파는 뭘 기호라고 그랬어요? 이건 학파거든요. 경기, 그 다음에 호서, 호남, 서해안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성, 뭐 여기까지 위쪽 가면 기반으로 하는 세력을 기호학파라고 하고, 이 세력이 학파였는데 정파적인 성향이 됐을 때 동인이 먼저 영남학파가 동인이 됐다면 기우학파의 제자들이 서인이 되는 겁니다. 서인. 두 번째죠. 심의겸 등 기성사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이성혼을 대표로 한다. 근데 서인 내부에서는 쭉 나뉘지 않다가 숙종 때 1630년 경신왕국 직후, 1682년 임술거변 직후, 정확하게 1683년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노론은 노땅, 소론은 소장파 이렇게 얘기해. 송시열이 노땅, 또 윤증이 제자거든요. 소론 내 대표자. 노론 내부에서 이거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노론 내부에서 18세기 전반에 호론하고 낙론으로 나뉜다는 거. 이거 우리가 호락 논쟁이라고 한다는 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호락 논쟁이 발생하였다. 땡 틀리죠. 노론 내부에서 인물성 동론이냐 이론이냐를 둘러싸고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 이론, 반면에 인성과 물성은 같다 동론. 동론은 낙산, 서울의 낙산 동대문 근처 또 해화동까지 가는 그 나지막한 산 줄기를 우리가 낙산이라 그래. 낙산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세력의 중심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성과 물성은 같다는 동론, 우리가 낙론이라 그러고, 호서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세력의 주장,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 인간 우위의 사고방식, 차별상, 여기 우리가 호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호락 논쟁이라고 하지, 그지? 언제라고? 18세기 전반 영조 때입니다.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론, 윤진결.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을 강조했다는 점, 별표하세요. 상대주의적인 인식론. 반면에 송시열계열은 절대주의적인 인식론.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냐. 온리원 배타적이야. 반면에 윤증하고 스승이었던 송시열하고 대립하거든요. 그거 우리가 회니십이라 그래. 송시열 회덕에 살고 있고 지금의 대전이죠. 그 다음에 제자인 윤증, 또 윤증의 아버지가 윤선거거든. 윤선과하고 송시열하고도 또 대립했어요. 그래서 요 둘 사이, 이게 이제 니성에 살고 있었는데, 니성은 논산이에요. 논산의 옛 진명이야. 그래서 회덕에 살고 있는 스승 송시열과 논산에 살고 있는, 니성에 살고 있는 윤진간, 제자 윤진간의 대립을 회니십이라고 한다. 회니십이. 앞글자를 따서. 근데 요 송시열이 자기의 학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절대화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송시열이 절대화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중국의 주자야, 주자. 주자를 흠모해. 또 정치적으로 이 일을 자기가 따랐다고 자부합니다. 이걸 절대화해. 절대화. 그러니까 윤증은 스승이 절대화하는 사람을 까겠죠. 그죠? 까다 보니까 윤증은 어유 주자를 겁나게 깠던 사람을 수용을 해. 그게 바로 왕수인이에요. 왕수인. 왕수인이 창 집대성한 학문을 양명학이라 그래. 왕양명.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거든. 양명학. 그다음에 윤증은 사실은 서인에서 비롯된 사람이긴 하지만 송시열이 이 일을 절대화하다 보니까 이와 라이벌이었던 사람을 추종을 해. 그게 누구냐? 성혼이야. 성혼을 추종한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윤증은 이황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야. 이황은 영남학파인데 이황에 대해서도 호의적이다. 그래서 송시열은 성리학만 일변도로 강조했지만 윤증은 이건 양명학도 수용하고 성혼을 추종하며 다른 학파인 이황에 대해서도 호의적이다. 그래서 상대주의적인 입장이다. 그지? 예, 상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 예컨대 탈성리학적인 입장. 벗을 탈자야. 우리 탈의실할 때 포스트. 탈성리학적인 입장, 성리학적인 입장을 강조한다. 좀더 상대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그런 입장은 바로 요, 소론 계열이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탄력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죠. 반면에 사상적으로 경직화되어 있는 건 누구야? 바로 쟤네 송시열 계열인데 노론. 그런데 쟤네가 주도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조선의 문제는 쟤네가. 그래서 배도 멀미를 많이 하는 배 타면은 그 배가 오히려 안전한 겁니다. 파도에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니까 멀미하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많이 치는데 배가 고요하다, 잔잔하다. 그러면 좀 이따가 아예 배 전체가 용왕님한테 간다고 보면 돼. 멀미할수록 안전한 배다. 중심 이동이 잘 되니까. 그만큼 경직화되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경직화되면 어떻게 돼? 애들은요, 팔 겁나 잘 꺾입니다. 근데 노인네한테 팔 이렇게 꺾어봐. 바로 그냥 부러져. 골절상이야. 그러니까 시체가 움직이는 거못 봤죠? 그만큼 사상도 경직화되면 작살나는 거고 무조건 배타적이야. 몸도 경직화되면 죽을 날 가까워오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배도 마찬가지고 유연하고 부드럽고 융통성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회주의가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상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탄력적으로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 소론 계열이 사실 중요한데 중요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노론 계열에서 호락론쟁도 좀 종종 나온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양명학을 연구했던 세력이 나중에 강화학파, 정제도 돼가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주류가 됐으면 좋은데 주류가 되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불우한 종친이라든가 이런 힘없는 학자들 중심으로 강화도에서 가학으로 연구됐기 때문에 정제도 돼가서 강화학파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주류는 되지 못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의미가 많이 인정이 되고 한말 국학자로 이어집니다. 괄호 열고 누구? 그 유명한 박은식 선생. 강화학파로 이어졌다가 그지? 이건 18세기고요. 한말 국학. 한말. 여러분이 그 유명한 박은식, 그래서 양명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교를 개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인보, 이상설. 이제 이런 분들 모두 양명학을 토대로 강조했던 분이 신유학으로서 한말 국학. 자, 그런데 이렇게 권력 잡았던 노론이 잡것들이 나중에 일제시기의 친일파들의 대부분 노론 세력이 또 대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동인하고 서인하고 또맨 아래 또 비교한 게 있습니다. 박스 요거 동인에다가 1번이라고 하시고 서인에다가 2번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래서 당을 맡는 것은 동인이다.
김효원을 비롯한 신진살림들 젊은 애들 서인 저절로 몰려서 기성살림 심의겸을 중심으로 서인이라고 몰렸다. 자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이야 그냥 명분인 거고 학맥을 좀 잘 받으세요. 이황 조식 서경덕의 학파의 후학들이 후배들이 동인이라는 당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립붕당이다. 동인은 이것도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어요. 연립붕당이라 연합붕당. 반면에 서인은 이성혼의 문인으로서 기우학파 아, 이렇게 보시고요. 자 동서분당 사료 520쪽 넘기시면 그거 나옵니다. 사료 읽기 1575년 의뢰분당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김효원과 심의겸 간의 다툼 이게 바로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성호 이계 붕당론이 있습니다. 논붕당 해가지고 성호집에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쭉 이 사료 자체가 누군지를 물어봐요. 이익을 물어보는 자료로 많이 내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럼 붕당 정치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거 한번 밑에 있는 사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20조까지 끝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대외관계 여기를 정리한 다음에 경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